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9장 14절로 20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로 20장 6절 말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메리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이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구름과 지어다 믿음의 증인들을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별명이 한두 개 정도는 있죠. 뭐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유치하고 단순한 별명이라 할지라도 뭐 한두 개 정도는 별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성이 신씨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불린 별명 중에 신라면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 진짜 단순하고 유치하죠.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불렀던 짓궂은 별명도 몇 개 있습니다만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바라는 제자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게바는 갈대이고 베드로는 반석이지요. 참 이름을 잘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 덕분에 그 제자는 교회의 믿음의 터를 놓았지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을 듣고 그거를 그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절로 3절 말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제사장이면서 또한 성전 총감독이었던 사람 바스울, 백성의 지도자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런 영향력으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성전 총감독이라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부정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때리고 가둬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복받고 그 인생이 잘 풀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뭐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따르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꼭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아주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그렇게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글쎄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과연 세상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 할까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
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박해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그 세상의 길은요 언제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서 굽어집니다. 배신, 겉모술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게 세상이죠. 그냥 나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길을 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익에 따라서 길이 굽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에 따라서 길이 굽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세상과는 다른 길,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복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매를 맞고 갇혀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다시 풀려납니다. 예레미야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매 앞에 장사 없다. 자, 매를 맞았던 예레미야, 고개 숙이고 굴복했을까요? 아니죠. 풀려나자마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무시한 제사장 바스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그 제사장에게 지어주신 이름 마골미사빕, 사방의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사방의 두려움. 이 이름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방이 포위되었던 그 모습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골미사빕, 사방의 두려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를 맞는 자가 두려울까요? 매를 때리는 자가 두려울까요?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 매를 맞는 자가 두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를 때리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고 그것이 두렵기는 한데 그것을 부정하고 회피하고자 그래서 제사장은 그 선지자에게 매를 드는 겁니다. 영어 속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덩치가 크고 용맹한 힘 있는 그런 개들은 잘 짖지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그런데 작고 힘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개들이 짖어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짖는 개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 사람들, 훗날 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그 적들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돌변한 거예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적들이 사방을 둘러싸도 흔들리지 않아요. 적들이 나의 재산을 뺏고 나의 생명을 뺏을지는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뺏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일 수 있어요.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망하는 순간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박해의 순간이야말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적들이 나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내 생명을 빼앗을지언정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빼앗을 수 없음을 증명해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고백을 몸으로 증명해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박해를 받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아야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랐듯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그것이 내 재산을 흔들고 내 건강을 흔들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그 신앙을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